네, 충북의 시선으로 대선 주자들을 만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본 안철수 전 대표의 제일 공약은 공정성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력이 백한테 짓밟혀서 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백이 있는 사람한테 지니까 누가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물론 서울과 지방의 공정성장도 국가제도약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부터 주장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에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발전하는 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믿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충북의 전략은 오송의 바이오 산업과 X축 교통망 구축, 4차 산업혁명 주도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에 중심에 둘 생각입니다. 우선은 오송의 바이오 산업 분야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2단계로 발전할 그런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오송과 흥망을 함께할 세종은 완성론을 지지합니다. 국회도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임위라도 계속 세종시에 열어야 길에서 시간 보내는 그런 비효율들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현을 위한 완주 의제에 대해선 이번엔 야권 단일화가 필요 없는 구도라 세 번의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만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대결이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다 어느 쪽을 택해도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느 선택이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